프리스크! 다 그냥 나쁜 꿈일 뿐이야. 에? 제발, 일어나렴. 다 나쁜 꿈이라고 했던 게 저번에 인간이랑 이제 체크랑 겹쳐져서 깜짝 놀랐네. 오, 일어났구나. 신이셔 감사합니다. 얘들아, 저 정말 걱정했어. 영원히 쓰러져 있는 줄 알았어. 맞아. 조금만 더 오래 있었다면, 나 그러고 있었다면 난 기절했을 거야. 다음에 낮잠 잘 생각이라면 말부터 해달라고, 알겠지? 그래, 바피루스가 애처럼 울었다니까. 나 울지 않았어. 난안 울었다고. 그냥 눈에 뭔가 들어가 뿐이야. 뭐가 들어갔는데? 눈물. 자. 중요한 건 프리스크가 무사하다는 거야. 여기서 모두가 날 이름으로 불러주네. 자, 프리스크. 차나 마시는 건 어떤가? 그러면 좀 나아질 걸세. 일단 잠시 여유를 주는 건 어때요? 분명 아주 지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프리스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기억이 안 나. 꽃이 있었고, 그 다음은 모든 게 하얘져 버렸지. 그리고 이제 결계가 사졌어. 네가 준비되었다면 모두들 지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동쪽의 문으로 나가면, 감히 갈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멋진 친구들에게 작별인사 해줄 수도 있고. 좋을 대로 하렴. 우린 여기서 기다려줄게. 얘들아. 그래서, 알피스. 자유가 됐는데 뭐라고 싶어? 드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 물론 난 밖에 나갈 거야. 그리고, 아니야. 나는 솔직해지겠어. 나는 페인처럼 방에 틀어박혀 애니나 볼 거야. 바로 그거야. 모두들, 알피스가 팬이 된걸 축하해 줍시다. 헤, 파피루스 말이, 파피루스가 맞아. 프리스크에게 진건 나한테 일어난 일중 최고의 일이었다고. 그래서 기뻐. 응? 무슨 일이죠, 아스코? 애니라는 게, 뭐지? 위험해, 아스코 지도 덕질에 빠져버려. 이럴 수가. 프리스크, 부탁이야. 아스코한테 애니가 뭔지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걱정하지 마. 보다시피 이건 만화입니다. 하지만, 칼이 총이 나와. 별 상관없지 않아? 칼이 나와. 만화 같은 건데, 칼이 나온다고? 뭐, 만화니까 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멋진 것 같구나. 그런가? 어디 있는 거지? 어디서 애니를 볼수 있는가? 잠시만요. 제 휴대폰에 몇개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십시오. 일단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그두 로봇이, 키스하고 있었나? 그런 걸 보여줬어? 세상에, 기술이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지. 아스거지 되게 순수하시네. 네, 당연하죠. 파피루스. 그러니까 아스고아, 저를 왕실 근위대로 만들어주는 거 어때요? 파피루스,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왕실 근위대는 필요하지 않단다. 네! 그럼 인간의 임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길고 긴 여행을 해왔는데 난 아직도 왕실 근위병이 아니라니. 그래도 마음만큼은 왕실 근위병이 아닐까? 정말 이건 최악의 엔딩이야. 최악은 아니야, 그래도. 땜즈! 여, 어때, 프리스크? 난막네 얘기 중이었어. 토리엘을 만나고 바로 엄마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했지. 어떻게 알았지? 발은 아니고 몇분 지나서요. 확실히 그렇긴 했어. 프리스크, 하나 말해줄게. 그건, 누군가랑 친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야. 그렇긴 해. 아니야? 파피루스, 예전에 얘기했잖아. 그래도요, 엄마. 엄마래. 그렇게 부르지 마. 네 방으로 가, 파피루스. 네, 연다이님. 부모 자식인가? 잠깐만, 진짜로 네 방에 가지 말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파피루스 너무 좋아. 안녕, 프리스크. 알피스가 내 폰을 얻게 되셨단다. 이제 문자 같은 걸 할수 있어서 정말이지 즐거워. 센지 이것 좀 확인해 봐요. 오, 이런, 도리. 끔찍하네요. 여왕님이 돌아오시다니 믿기지가 않아. 거기에 엄청 멍청이 같다는 것도. 그거 말하지 마. 둘이 별로 떨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왜 서로에게 문자하는 거야? 걱정 마요, 파피루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데요?
뭐, 우린 둘 다 엄청나게 멍청하니까. 센즈, 그런 말 마요. 당신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골빈가죠. 하하하, 우와. 형님이 저러시니까 다 안 웃겨. 거기선 좀 웃어줘. 그럼 왜 웃고 있는 건데? 동정의 웃음이야. 그래. 알피스씨, 쉿, 드 프리스크. 나한테 말해줘. 네 생각엔 아스거와 토리엘이? 에,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해? 아스거와 토리엘 이미 만나지 않았나? 그래. 그래. 맞아. 나도 역시 그러길 바래. 둘이 같이 얼마나 앙증맞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최고로 많이 엮고 있다고. 설마 그걸 커플링으로 토리와 고리. 내 오랜 폐하의 그 전 부인이라니. 그 전이라고 할까. 뭐 부인이긴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별로 멋지게 안 들리네. 딱히 이혼한 건 아니죠?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여자를 사귄 것도 아니니까 뭐. 반갑구나 프리스크. 네 영혼을 거의 빼앗으려 했던 걸 미안하구나.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단다. 우리가 아직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우린 친구예요.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아스그워. 우린 다 적어도 한 번쯤은 프리스크를 죽여러 갔던 것 같은데. 샌즈랑 토리엘 씨 빼고는 다 그렇죠? 오, 알겠다. 그렇다면 미안하진 않구나. 미안해요. 미안하게 해요. 프리스크. 아스그와 그런 뜻이 아니야. 나가면 되나? 아, 세이브 있다. 알현실. 이거 다른 곳에 가거나 할 수 있나? 토리엘 씨! 문자를 받았다. 프리스크. 샌즈와 알피스가 문자 쓰는 방법을 알려줬단다. 참 많이 배우고 있어.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이 뭔지 아니? 이거 좀 버렴. 웃고 있네.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버렴. 널 보고 웃고 있는 얼굴이야. 알아보겠니? 크크크. 토리엘로부터. 지금 이게 전부란다. 다음 방으로 가면 더 받을 거야. 이것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나 보네. 이번 파트는 그러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40분 이미 넘어갔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진행할게요. 파피루스 언다인. 아, 응답이 없네. 그냥 가르쳐주고 있나 보다. 그럼 여기서 달리 더 마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걸까? 모처럼이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올까요? 뭔가 바뀌거나 한 게 있으면 그것만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반이 비어있다. 전에 못 봤지만 여기에는 미라북네 같은 것이 바닥에 놓여있다. 관이 전부 다 열려있네 그러네? 네 그러면 뭔가 바뀐 것 같은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유. 그러니까 우린 자유로워진 거지. 메타톤님께서 많은 걸 얘기해주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그렇다고 좀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걸 아니여라고 하시더라. 사장님 그분이 참 좋아. 방금 그 말은 그 로봇이 아주 싫어한단 뜻이야. 그렇대요 캐티. 그 여자애들 내 바지가 벗겨진 걸 봤던 애들 말이야. 뭐 우리가 전부 자유로워졌으니까 적어도 다시는 안 보겠네. 그러네. 자유.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꼬마 친구.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날 놀릴 거거든. 네. 내가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뭔가 살짝 도움을 준 것 같아. 난 그냥 여기서 이런 끔찍한 일만 했는데 말이야. 내가 뭔가 한 것 같단 말이야? 딱히 하진 않았어요. 진짜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을 거야. 그래. 꼬마 친구.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나 정도면 조만간 유명한 영화배우가 될 거야. 아님 그냥 보거나 뒤집고 있거라.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사람은 앞만 보고 쭉쭉 올라가야 되니까 특히 이럴 땐 너. 정말이야 꼬마 친구. 고마워요 꼬마 친구. 자리 언제든지 꼬마 친구. 모두들 이건 움직이게 됐나? 아 못 움직이는구나. 슬라임으로서 난 기뻐. 너희 나가는 길이라고? 나중에 따라갈 것 같군. 전부 나가고 있구나. 모두들 좋은 소식이야.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럼 모처럼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랑 말해보고 싶은데. 여 두 사람. 자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인 거지. 응. 그래 그러니까 완전 자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멋지네. 그래 그러니까 멋져. 그러니까
수백만 년은 같이 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끝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꽤 멋진 것 같은데. 난 인간이에요. 정말? 뭐, 우리가 말했을 땐, 우린 인간 경멸에 취해서 그냥, 그러니까 농담 알지? 우리가 그랬나? 아마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구호 같은 거야. 진짜? 내가 알기로 우리 구호는 브레티 최고 개티 짱짱.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말을 안 했었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어허허. 미래.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세상에, 마침내 애완고양이를 키우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 그 정도는 지금도 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꿈이지, 캐티. 하지만 브레티, 난 네가 없는 꿈을 꾸고 싶지 않다고. 아우, 캐티. 그리고 내 꿈에선 넌 내 고양이 뒤를 닦아줘, 캐티.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해도 결국에 매력있는 사람들이죠. 난 고양이가 좋아. 걔들은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맛있어. 브레티 안돼. 그냥 농담이야. 말하자면 어쨌든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고양이 본게 언제야? 오, 바로 저번에 귀엽고 자그마한 흰색 고양이가 걸어다니고 봤어. 정말 그러니까 진짜 멍청하게 보였어. 한 시간도 안 써먹었다고. 캐티. 응? 브레티, 내 생각에 그건 그러니까 걔였던 것 같아. 걔도 그냥 튼튼한 고양이잖아. 그래, 나중에 봐. 이 사람들이라면 밖에 나가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언더엔 왕실군이네 해체를 거래. 정말 젠장. 사람과 평화에 익숙해져야겠군. 그러네요. 기뻐 보인다. 요! 기상에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발견했다니 정말 흥분돼. 인간들이 모두 너 같다면 그럼 적어도 아직 괴물들한테는 팔 수 있겠지. 인간들이 괴물들을 받아줄 수 있을지가 걱정되기도 하네.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괴물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받아들여달라고 한다면 현실에서는 절대 무리일 텐데 이 세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모두가 프리스크 같은, 뭐 전에 떨어진 인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을 텐데. 메타톤! 있나? 메타톤! 메타톤! 너도 이제 밖에 나가서 공연할 수 있게 되었어. 어딘가 있을까? 없네? 과학서적들, 먼지투성이다. 여기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여기 있는 제목들은 모두 인간사란 제목의 책이다. 읽을까? 책을 펼쳐보았다. 거대한 로봇이 아름다운 외계인 공주와 싸우는 내용의 만화책이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다. 여러 만화의 비디오와 DVD다. 인간의 역사라는 라벨이 붙어있다. 이거는? 두 명의 헐벗은 셰프가 에너지 팬케이크를 서랍에 집어던지고 있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러네. 인간사. 괴상한 안드로이드가 입에 토스트를 물고 학교로 달려가고 있다. 지각한 것 같다. 이것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되게 귀여운 고양이 소녀가 이상한 기계에서 끈적끈적한 분홍 물질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건? 에로한? 이상한 기계에서 끈적끈적한, RPC의 작업대 같다. 작업대가 되게 무섭게 생겼네. 옷장은 더러운 실험복으로 가득하다. 한 발에 깨끗한 드레스가 있다. 괴물들이 보낸 편지가 있다. 프로깃, 스노이, 도구. 전부 뜯어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분홍색 물고기가 그려진 전등까지 달린 램프다. 전구는 없다. 언단시 닮았네. 엄청난 발명품이야. 안 쓸 땐 이 침대는 엄청나게 그리기 쉬운 상자로 접히는 모양이다. 메타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쓰여있다. 메타톤은 없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나오나? 메타톤! 없나보네. 뭐 아까 전에 또 나왔으니까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네. 뭐 다른 것도 그럼 좀 둘러볼까? 우리 이제 자유야? 마침내 이제 그만 웃을 수 있겠어. 여긴 사람들 전부 다 달라지는구나, 대화가. 이젠 끝내주는 농담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네. 그러네, 여기서 농담하려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생각난 게 없어. 그릴비, 얘들아, 잘하셨습니다. 그릴비씨, 고마워요.
와우, 새로운 세상이라. 이제 그릴비의 통역을 안 해도 되겠네. 다행인 게 사실 지금껏 그가 말한 건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었거든. 아, 그래요? 결국 내 낚싯줄로는 어떠한 녀도 낚을 수 없었어. 그래서 꼬마야, 잘 들어줘. 핫한 사람들을 낚싯대 낚으려는 건 시도도 하지 말라고. 어딘가에서 당신은 실망감에 찬 훌쩍간을 들었다. 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던 뽀까에서 이긴 듯하다. 이겼어? 뭐 다행이네. 조만간 인간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인간 화장실도 이용해볼 거야. 그러네. 이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사할 필요가 없대. 우리 지역 문화를 잃지 않은 것 같아. 우린 모두 저 밖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말이야. 허. 뭐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는 없는 거니까. 지상에는 하하튼 남자들이 있을까? 그리고 멋진 음료들도. 오, 난 준비됐어. 멋진 남자들이. 어, 저기 도마뱀 소녀가 있다. 소녀인가? 소녀인가 소년인가 모르겠지만 알피스 박사가 왕과 여왕님께 나쁜 짓을 했다고 고백했다고 들었어. 왕께서는 지금껏 몰라봐서 미안해했고 알피스에게 포옹을 해줬어. 아, 아스고씨 역시 친절하셔. 상냥하셔 되게. 그리고 여왕님이 알피스를 해고시켰고 이제 우린 더 이상 왕실과 악재가 없어. 바로 그게 정치란 거지. 그래. 여! 여! 무슨 일이야? 난 좀 생각하고 있었어. 어쩌면 언다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멋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분은 그냥 못했다고 해야 되나? 우리를 한번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치만 여우! 난 훨씬 멋진 사람을 찾았어. 예헤헤. 설마. 설마. 예헤헤 친구. 설마. 인간들에게 나무 밑에 선물 주는 콩쿡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야. 아마도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을 거야. 저 꼬마가 내 애완용 토끼를 데리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말하던데. 첫째로 그런 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귀엽잖아. 둘째로 뭐라는 거야? 산책을 할 땐 보통 동생한테 목줄을 채워주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지? 동생? 저 부들부들 떠는 커다란 영합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 나뿐이요. 그래요? 여관 누님. 안녕. 미안. 낮잠 잘 시간도 없어. 눈 되는 영화는 문 닫았고 우린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네.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우린 지상으로 나갈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사하기 싫은데. 여기에 지내는 것도 뭐 방법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일 맞죠? 갑자기 이상한 하얀 빛이 비쳤고 제 몸이 뭔가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한번 모든 영혼을 흡수했으니까. 다 여기로 내려온 인간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인간, 정말이지 믿기도 힘들군요. 그게 여기로 들리기로 했다면 영혼을 환영해주듯이 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그 인간이에요. 아, 똑같구나. 폐허. 들었어요? 폐허가 열렸대요. 그리고 들어봐요. 안쪽에서 열렸다고 해요. 얼마나 오래인지도 모를 기간 동안 여왕님께서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죠. 허! 열렸구나. 그럼 지금 갈 수 있나? 그럼 가기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야 됐는데 그 정도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어서 두렵네요. 뭐 잘 될 거예요. 잘 가요. 또 와요. 모든 것이 행복해지길 바래요. 어쩌면 지상에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줄지도 몰라. 거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증명에서는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게 불명하다. 여기에 분명 눈사람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눈사람. 문도 그러고 보니 있었나? 여! 이래 보니까 되게 괴상하게 생겼다. 모두가 떠난다고? 속이 다 시원하네. 어쩌면 고요와 평화를 얻게 될지도. 떤족이 남을 거야? 뭐 남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결계가 뚫렸다고 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건 아닐 테니까. 뭐 그렇긴 하네요. 이거는? 지금으로서 여기 못 가나? 아마도 저건 뭐 언젠가 또 2회차라든가 그렇게 다른 루트를 갈 때 뭐 열린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저것도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눈사람씨! 내 조각이 지극정성으로 다뤄진 게 느껴지는군. 결계가 열렸다고? 그럼 괜찮다면 내 일부를 지상으로 가져다 줄래? 그래 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알았어, 맡겨둬.
여태까지 조각을 소중히 여겼던 게 이렇게 또 나오네요. 어! 그 이사가 아내를 다시 데려줬어. 죽음으로부터. 내 아들, 이 녀석은 다시 행복해 보여. 우리 가족은 이제 전부 다 더 커졌어. 이 사람 저번에 그 극장에 있었던 사람인가? 이제 내 아내는 섞여있어. 다른 16명이랑. 에? 괴물이구나. 그 합쳐졌던. 엄마는 이젠 다른 일들과 생각을 공유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엄마야. 와, 되게 씁쓸하다. 그리고 쿨해. 왜냐면 우리는 얼음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이건 농담이라고. 웃어. 그렇구나. 괴물의 상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구나. 하... 또 씁쓸하네. 그리 보니까 이 낚싯대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얘들아 신경쓰지 마. 이건 뭐 어떤 걸까? 페어로진 갈 수 있나?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을까? 페어 쪽에서도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뭐 토리엘 씨의 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아! 왔다! 올 수 있게 됐네? 페어에 들어와보는 게 얼마만인지. 여기서 그럼 좀 더 특별한 게 있으려나? 아마 그닥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고, 특별한 게 있으면은 뭐 보여드리고 없으면은 안 보여드리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없을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당신이다, 프리스크. 그렇네요. 난 여전히 자신이란 존재야. 여! 여기를 끌어보니까 저번에 안 갔네요. 거미줄에 7골드 둡니까? 거미줄에 18골드 둡니까? 더 볼까? 모처럼인데? 빵집의 판매 수익. 더 볼까? 도넛을 건네주었다. 어! 도넛! 병! 병? 아, 거미 사이다. 아, 거미를 통째로 넣었대. 뭐 그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시를 해버렸네요. 그냥 평범한 인테리어인 줄 알고. 줄구가 열렸다고? 쇠 빠지게 굴러가겠는데. 어이, 좀 밀어주지 않겠나, 귀염둥이. 밀 수가 없어요, 근데. 혼자서 잘해보세요. 죄송해요. 아, 그래, 이런 것도 있었구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깨굴, 깨굴. 어? 여기 위쪽에 뭔가 있네? 신뢰할게, 인간. 넌 신중하고 사려비 큰 사람으로 자란 것 같구나. 내 충고덕이든 아니든 간에 난 정말 자랑스러워, 깨굴. 고마워. 여긴 어디야? 어? 왜? 하나만 가져가시오라 적혀 있다. 하나? 가져가지 않기로 했다. 이게 어떤 거야? 사탕을 집은... 아, 사탕이야? 그러면 잠깐만, 스탯으로, 전화로 차원 상자에서 거미 이거 일단 넣어둘까? 그리고 사탕 한 개를 집었다. C키를 눌러서 메뉴를 여시오. 괴물 사탕. 아, 그렇게 근데 좋지는 않네. 하나만 가져가시오. 하나만 가져가시라 하니까 여긴 그럼 별거 없는 거네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단 걸까? 뭐 하나 가져가라니까 하나만 가져가자. 어! 아스리엘! 난 걱정하지 마. 누군가는 이 꽃들을 돌봐야지. 황금꽃이다. 떨어질 때 당신을 받쳐준 모양이다. 아스리엘이 나를 받쳐줬구나. 그렇구나. 아스리엘! 프리스크! 제발 난 내버려둬. 난 못 돌아가. 못 돌아간다고, 응?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상처주고 싶지 않으니까. 영혼이 날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너도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려는 거야? 프리스크.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 프리스크, 왜 여기에 온 거야? 사실 뭔가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설마 네가 있을 줄 몰랐어. 모두가 전설에 대해 알잖아, 그렇지? 에버산을 오른 여행자들은 사라진다. 프리스크, 왜 산을 오른 거야? 바보라서? 운명이라서? 아님, 그냥 너라서? 뭐, 오직 너만이 답을 알고 있겠지? 난 왜 체크가 산을 올랐는지 알고 있어.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었어. 프리스크, 솔직하게 말할게. 체크는 인류를 싫어했어. 왜 그런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프리스크, 넌 걔랑 달라. 그 체크, 사실 패션 취향은 비슷하지만 왜 너를 걔처럼 되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사실 체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 그런데 프리스크, 넌 내가 항상 사귀고 싶어하던 그런 친구야.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했었나봐. 솔직히 말하자면 난 꽃이 되어서도 이상한 짓들을 했잖아. 내게 말해야만 할게 마지막으로 한 남았어. 프리스크, 체크와 내 영혼이 합쳐졌을 때 몸의 주도권이 둘로 나눠졌었어. 둘로 나눠졌다고? 그 녀석이 우리 빈 몸뚱아리를 택했지. 그리고 우리가 마을로 갔을 때 우리의 모든 힘을 쓰려고 했던 것도 녀석이었어. 난 그걸 막은 쪽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을 죽이라고 했던 게 나 쪽이라고? 뭔가 말이 이상한데? 우리를 죽이라고 했던 게 체크 쪽이라고? 그게 내가 꽃이 된 이유야. 프리스크, 아, 그 이후의 이야기인가? 아, 그 전의 이야기인가? 이때까지 그런 선택을 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끔찍한 가치관을 다 가졌었나봐. 죽거나 죽이거나. 하지만 널 만난 뒤론, 프리스크, 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난 옳은 일 한 거야. 내가 만약 인간들을 죽였다면 우리와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이미 그 이후로도 전쟁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래도 결국엔 모두 자유를 되찾았잖아. 그렇지? 이게 완벽한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해. 하지만 평생 힘들게 택했던 것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뭐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프리스크,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네 친구들을 가야지. 응? 너도 내 친구야. 아, 그리고 제발 훗날 네가 날 보게 된다면 지금의 나로선 보지 말아줘. 알겠지? 날 이렇게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잠시 동안만 네 친구였던 아이로. 아, 그리고 프리스크, 바깥 세상에선 조심해.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만큼 좋은 곳은 아닐 거야. 저밖에 많은 플라이들이 있어. 모든 문제들이 착하게 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야. 프리스크, 죽지도 죽이지도 마. 알겠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야. 다음에 보자. 아스리엘, 다른 할 일이 있지 않아? 아스리엘, 그래도 너랑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다행이었어. 고마워 아스리엘. 고마워. 언젠가 또 보도록 하자. 아스리엘이 말했던 영혼이 합쳐졌을 때를 말하는 것은 체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영혼이 합쳐졌다고 했었죠. 한번 그걸로 이제 아스리엘을 한번 결계를 넘어갔고, 그때 이제 두 개의 주도권으로 나눠졌다라는 걸까? 그랬구나. 그럼 체크라는 것은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 뭔가 내가 내 악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구나. 마지막에 그 말도 꽤 인상 깊네요. 밖에는 많은 플라이들이 있어. 확실히 그래요. 괴물들이 밖에 나간다고 해서 아마 절반 이상은 나쁜 시선으로 볼 텐데, 그거에 대해서 괴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앞으로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해피엔딩이 있기를 바라고 싶다. 아스릴이 힘쓴 것처럼 모두에게 자비가 있기를, 모두에게 의지가 있기를 바라고 싶다. 뚜렷한 형태 없이 부들거리는 가죽은 좋은 것 같아. 언제나 움직이고 있어서 100% 언제나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괴물이네. 우리 부모님들이 끔찍한 존재로 합쳐졌어. 뭐 사실 괜찮아.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니까. 그래도 씁쓸하네. 멍멍아. 그래. 대답해주고 있구나.
이젠 우리 부모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럼 나는 내 가족이랑 결혼한 건가? 잠깐만, 우린 개잖아. 그런 건들은 있는 일이야. 왠지 쓸쓸해 그렇게 말하니까. 도서관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이곳이 열리는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대로 시끄럽게 떠들어도 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거대했던 권한이 이제 끝났어. 방금 난 오늘의 단어 찾기 퍼즐을 풀어냈어. 오, 이런. 보도할 게 너무 많았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표제는 어떨까? 괴물들이 제로부터 자유로워지다. 뭔가 활력이 없는데. 당신이 믿지 못할 지하에서 자유가 된 괴물들 탑10은 어때? 글쎄, 이게 우리 신분의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아. 우린 그냥 커다랗게 The End라도 써놓고 끝내버리면 안 돼. 그건 그거대로 멋질 것 같네. The End. 아, 그나저나 이걸로 정말 끝이 났네요. 아, 와하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네. 고마워요. 아, 그러면 이거 안 물었네. 왜 복수리인지. 그래 그래, 이제 기억나네. 성에서의 월간 연설 때였지. 여왕님의 연설이 진행 중이었다네. 여왕님은 연설이 끝난 뒤 마이크를 밖에 건네셨지. 하지만 여왕님은 아직 자신이 마이크가 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려버렸어. 당신 차례예요, 복슬치. 아, 그래서? 관중들 한판 딱 웃어제꼈지.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깨닫고는 여왕도 웃기 시작했다네. 잠시 뒤에 여왕이 팔을 치켜들었고 관중들은 조용해졌지. 왕은 마이크 앞으로 향했고 표정은 단호했지.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이곳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복슬대왕.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로 남았다네. 복슬대왕. 아스고어는 염소인가? 염소? 사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언젠가 도리엘이 줄무늬 무물을 입은 적이 있었지. 무물하는 게 뭐지? 주민들은 모두 예쁜 무물을 해줬는데, 도리엘 자기를 소라고 부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옷은 다시 입지 않았다네. 그래서 뭐가 질문이었지? 오, 그래, 아스고어 말이지. 너는 실로 흥미로운 타입의 괴물이라네. 모든 괴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지. 우린 그런 타입의 괴물을 보스몬스터라 부른다네. 보스몬스터. 그들이 자식을 낳을 때면 부모의 영혼의 힘이 자식에게 흘러들어 그 자식을 부모님 나이대로 자라나게 만들어준다네. 허, 그런 아스고어는 자식이 없지. 그래서 늘 같은 나이고 아마 영원히 그럴 테지. 하, 만약에 자손이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뭐? 하, 그런 건 안 통해. 그러니 만약에 네 아빠가 아스고어라도 분명히 녀석은 분명 너보다 오래 살겠지. 아스고어와 토리엘. 오, 그래, 당연하지. 토리엘이 여왕이었고 아스고어가 왕이었다래. 역시 여왕이가 떠났을 때 정말 비극이었지. 사실 여왕이 왕자 뒤에 실세였다는 건 알게 된 이후의 말이래. 왕자 뒤에 실세였다는 걸. 그렇지만 그거 아나. 그래도 또 조금, 아주 조금은 안도하기도 했다네. 둘이 같이 있을 때나 정말 참아줄 수가 없었더라고. 코를 부비고 공공자수에서 껴안고 난리치고 아직도 창피해하고. 구강페어가 그런 거는 너무 사기가 좋아서 내가 골치가 아팠지. 감사하게도 그 시절도 이제 끝이로군. 씁쓸하네. 언다인. 언다인 녀석은 꼬맹이 개구쟁이였을 때부터 정말 먼 길을 걸은 녀석이야. 정말 먼 아주 옛날엔 나는 영웅이었지. 정설의 망치 거슨으로 말이네. 영웅이셨구나. 언다인이 어렸을 땐 날 따라오면서 내가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걸 보고 가끔은 녀석이 도와주려 가기까지 했다네. 뭐 대부분은 녀석이 공격한 건 나쁜 놈들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마도 우체부였나 그랬을 걸세. 어린애답긴 하다. 누구였든 난 고마워했지. 와하하. 고마워요, 여러가지 들려줘서. 밖에선 조심하게나. 고마워요. 그렇구나. 저 사람도 은근히 의외로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메타톤! 여기 있었구나! 거기 계셨군요, 프리스크 자기. 여기 있다는 건 역시 블룩이랑 뭔가 관계가? 눈 호강하시죠? 알피스 박사님이 제 멋진 새 몸을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들으셨나요? 결계가 열렸다는군요. 그러네요. 태양을 볼 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네요. 바로 세상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말이죠. 맞아요. 당신께도 감사해야겠네요, 자기. 당신과 싸우기 전엔 전 함께 공연하는 즐거움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공연단을 채워줄 멋진 고수들을 찾았지요. 일단 샤이렌이 제 백업 가수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샤이렌은 누구지? 그리고 네스타블룩은 사운드 믹서를 하죠.
아마도 여기서 불이라는 게 저번에 맞췄던 이제 블루키였나? 그거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 이 오른쪽 집이 메타톤의 집이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앞뒤가 맞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는 건 메타톤도 블록 같은 그런 형체였다는 걸까? 그랬다가 이제 몸을 얻었다는 걸까? 뭐 새 몸을 얻고 싶다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저희 세 명이 함께 공연하는 것 진작 얘기를 써야 했어요. 그렇죠? 샤이렌이라는 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블록, 메타톤, 나 정말 광팬이야. 안녕 인간, 날 격려해준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자는 척할 때 말이야, 누구도 내 자는 척을 그렇게 밀어주지 않았거든. 좀 이상하긴 했지만, 네 이름은 뭐야? 프리스크야. 이제 모두가 아는 것 같은데, 나 빼고. 꼭 나만 놓치는 것 같잖아. 그러고 보니까 내 이름은 어떻게 아는 거지? 알피스 박사님이 전부 다 막 알려줬나? 난 그냥 집에 앉아서 음악이나 듣고 있었거든. 창밖에 갑자기 빛이 비치더라고. 농장에 있던 달팽이들이 사라진 걸 봤어. 그리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 것도 듣고, 불빛이 들어오려는 것 같길래 블라인드를 쳤고, 이제 나만 빼고 모두가 네 이름 알아. 아! 내 이름을 아는 이유가 아스리엘의 몸속에 한번 들어갔다 와서 그걸로 이제 기억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는 건가? 그럼 블룩은 살아남았다는 거야 거기서? 블룩만 유일하게 거기서 안 빨려 들어갔다는 거야? 프리스크, 좋아, 잊지 않을게. 대단해 블룩. 네 이름? 프리스크, 잊지 않았어. 내 손에 눈물로 글자를 써줬거든. 아, 그렇구나. 여기 집, 못 들어가네. 프리스크, 자기,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인간들이 어떤 상품을 살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버튼, 스티커, CD, 전부 메타톤 얼굴이야. 포스터, 티셔츠, 속옷, 그리고 토리엘 봉제 인형. 토리엘 씨만 다는 거네. 근데 토리엘 얼굴 대신에 제 얼굴이 있는 인형,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나 아니오 같은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았다.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 안 했어. 오 프리스크, 알피스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확인해 줄래요? 그 비디오로 다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하하, 그럴 때라 됐잖아요. 아니 그래요? 알피스 박사님은 지금 건강해요. 지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은 여전히 이러고 있네. 여 인형, 그래서 네가 우리를 모두 자유롭게 해주었다라. 내가 너에게 정말 인형처럼 바보같이 굴었던 것 같군. 알면 됐어. 그렇구나. 여기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곳인데 뭐가 이런 곳이 있다야. 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그 메타톤이 어디 갔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네요. 블룩이랑 설마 있을 줄 몰랐네. 블루키라든가 샤이렌이었나? 그리고 메타톤, 이 세 명의 관계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다른 루트에서 밝혀지는 걸까? 이들의 관계는? 여 태미! 태미 밖에 나갈 수 있게 됐어. 왕 태미, 좋은 소식 들었어. 들었어? 왕 태미, 좋은 소식 들었어. 왕 좋아 태미 이제 자유야. 매우 훌륭한 발전이었어, 안 그래? 그렇네요. 태미! 왕 태미 지상으로 나가면 꼬는 꼬야. 엄청 많은 귀여운 인간! 커여운 인간인가? 여! 꺼내죽을 기다리고 있다. 아, 그런 거였어? 모두가 자유로워. 하지만 태미는 안 떠나. 태미 달걀 본당! 태미 행복하게 가족된당!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애초에 같이 나가면 되지 않아? 버섯춤. 무슨 뜻이든 상관없어. 나의 무한한 행복의 상징. 정부는 나를 기꺼이 옮겨 심어주겠노라 말했지. 왜 내 침을 보고 웃지 않았지? 조금도 무례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요. 호에! 넌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여, 태미. 안녕, 태미 샵의 영광 환영해. 아, 말할 게 없어. 그러고 보니까 태미샵은 이제 사는 건 별거 없었지만 파는 거를 위주로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지금 팔아서 별거 없긴 하니까 빠빠이. 고마워. 태미도 밖에 나가면 아마 엄청난 사랑을 받을 거야.
태미 정도면은 꽤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애완용으로 또 키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 괴물 모처럼 해방됐는데 애완용으로 키운다는 건 좀 그렇기도 한가? 뭐 그래도 뭐 태미들은 충분히 환영받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 메타톤! 그가 내 전화 목소리를 기억해줬고 그리고 이 사람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이네? 그의 드레스를 내게 선물해줬어. 난 정말 하하하. 잘 됐네요. 그 전화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인 걸까? 머펫 씨. 봉주르 자기. 방금 우리한테 온 기부금 다 썼어. 아, 그거 내가 사기냈다. 응. 마침내 태아의 거미들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돈이 모였더라고. 그리고 또 우린 모든 거미들을 위한 넷상의 멋진 힐을 만날 수 있게 됐어. 넷상의 멋진 힐? 봉주르 자기. 아. 머펫 씨도 마지막에 와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고마워요 머펫 씨. 머펫 씨도 뭐 사실 그렇게까지 비중이 많지는 않았지만 꽤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저렇게까지 매력이 있다면 인기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인기 꽤 있더라고요 그게 머펫 씨가. 뻐끔뻐끔 이제 예약 없이 살 수 있겠군요. 그렇네요. 모두 나갔네. 그래서 이제 따라는 가면 내일은? 이제 월급 말랐는데 막 어디든 코안에 존재할 테니까 헤헤헤. 그러네. 지상이라 와우. 이제 버즈를 풀지 않고도 두 발자국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네요. 여 이슬 맞고 있던 사람 있네. 여 저 이모드 차유예요. 그럼 아마 이걸 그만할 때도 될 것 같네요. 계속 할고 있었어? 하지만 말아먹은 걸로 보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겠네요. 나가자 그냥. 이제 나갈 수 있어. 아, 그럼 이제 이걸로 볼만한 건 좀 본 것 같네요. 모든 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한 곳들은 좀 더 봤으니까 페어도 봤고 스노딘 들렀고 워터폴 들렀고 그리고 할랜드의 여기도 들렀고 이걸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본 것 같네요. 이제 뭐 세세하게 뭐 다른 곳들도 뭐 도중에 오던 던전이라든가 할 것까지는 있나? 뭐 그런 곳들이나 그런 것도 찾아보면은 더 중요한 건 아니려나? 뭐 세세한 것들은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에 아마도 커다란 이벤트는 이 정도가 끝이 아닐까 싶네요. 나머지 전부 다 뭐 이제 나갈 수 있어 같은 식의 NPC들의 뭐 대화가 좀 바뀐 거 정도일 테니까 이제 슬슬 그러면 나가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지상이에요. 드디어 언다이씨. 뭔가 공주가 나오는 것도? 아님 싸우는 공주라거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언다인. 예이. 대화도 전부 다 달라진 건가? 인물을 망쳐버린 것 같네 브리스크. 하지만 나 위대한 바피루스님은 언제나 네 친구로 있겠노라. 고마워. 녀석을 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던가 하는 말이지. 이봐 사실이지. 아 그래 브리스크 산책이나 좀 하고 오지. 그래 브리스크 날고 올래? 그게 더 빨라. 그래 브리스크 왜 날지 않아? 못 날아. 날지 않는 게 아니라 난다는 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 하지만 못 날잖아. 그런 태도는 안 되겠지. 이거 대화 꽤 많이 있나 보네. 대화 일일이 하려면 꽤 시간 걸릴 테니까 나가는 게 나을까? 그래도 모처럼이니까 뭐 전부 듣는 게 나으려나? 등산을 해. 등산은 뼈이 좋대. 아 끝이 있긴 하다. 여 브리스크 랩스타 블럭에게 가보는 건 어때? 내 안부도 전해주고. 그러네 대화의 끝이 있긴 하구나. 그렇지만서도 난 실제 사람들에 대한 팬픽은 안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실제 생활 자체가 최고의 팬픽이 아닐까? 멋진 말이네. 아무한테도 내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마. 왜냐면 온라인에 올릴 거거든. 그래 마침내 인간들의 인터넷을 쓰게 된다니 정말이지 기대돼. 언다인과 내가 볼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있겠지. 세상에 애니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있지 언다인. 우리가 쭉 싸워왔다니 기분이 어때? 그래 우리가 이런 찌찌뽕 그게 장난칠 줄 알았어. 잠깐 알피스 네가 센 줄 아는 줄 몰랐는데. 나는 다들 모르는 거야? 망할 센지가 누구야? 망할이라고 붙이지 마요.
대체 선녀가 누구야? 토리엘? 여, 프리스크. 아, 메타톤. 녀석도 여기 있긴 했지. 하지만 어디 가른다고 했어. 그러면은 블루옥의 집에 문을 두드렸던 게 메타톤이었고, 결국 메타톤 한번 거기 영혼 속에 빨려 들어간 걸까? 미안, 말할 시간이 없어, 프리스크. 지금은 일해야 하거든. 근데 일 안 하고 있잖아. 알아.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중이에요. 그래. 토리엘 씨랑 뭐 하고 있어서 그런가? 여가 아니야. 토리엘 씨. 프리스크, 외라하지 마렴. 내게도 문자를 했단다. 아직 내 전화번호 갖고 있다니. 그렇지 않아? 봤어요, 전화번호. 문자를 보냈다. 프리스크, 지금 어떠니? 꽤 오랫동안 돌아다녔다니. 말썽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농담이란다. 크크크. 토리엘, 부터. 출신, 말썽 일으키지 마렴. 말썽은 안 일으켜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떠나 그네 집을, 니가 사귄 친구들 보니까 분명 사귄 친구들이 더 있을 것 같구나. 그러네. 한번 돌아보고 왔어요. 아스고어 씨. 프리스크, 방금 깨달았단다. 이제 우린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드디어 너에게 물어볼 수 있겠구나. 차 한 잔 마실래? 좋아요. 차 한 잔 마실래? 좋아요. 좋아요. 오, 그래. 사실 내가 가진 컵은 이미 식었단다. 에? 그러니까 마실 순 없지.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구나. 아, 행복하구나.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내게 만들어주마. 고마워요. 우린 대단한 친구가 될 거야. 아스고어 씨. 오, 프리스크, 바쁘지 않다면 이런 날은 산책이라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구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네요. 그럼 이걸로 대화를 좀 마쳤으니까 가도록 할까요? 바깥 세상으로 떠나도록 합시다.